법무부 장관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외부 조사를 놓고 연구인의 수사농단 아련이나 하고 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예. 안가에 신분증을 내고 기어들어간 것이 무슨 예.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미 수사 의지 대신에 예. 얌전한 그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거고요. 예. 수사 안 하겠다, 수사 못한다는 예. 예. 그런 그 꼴을 보인 거죠. 못 보일 꼴을.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용산에 하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4년이 지났지만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달 초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박 장관이 사실상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저의 지휘를 이제 와서 바이블로 여기는 것을 보니 정말 조급해도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비리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런 이해충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추미애 의원은 최근 최상병 순직 사건, 윤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등장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빨리 덮으려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성근 씨 사건 때문에 이종호 씨가 급부상을 하니까 예. 다급해진 것 같아요. 수사를 빨리 덮기 위해서 조사라기보다는 예. 수사 덮기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